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리브 샌드박스 유스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3세트 끝에 승리를 차지한 팀, 바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팀원 모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봐야겠죠, 미하일 선수? 오늘 이겨서 기분 좋고, 근데 3세트 좀 현타 못한 것 같고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겼지만 좀 다시 가서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오늘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팀 인터뷰인 만큼 전반적인 스프링 정규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운드 선수, 이번 정규 시즌 어떠셨나요? 일단 이번 시즌이 CL에 오고 나서 첫 시즌이었는데 초반에는 좀 삐그덕거렸지만 좀 팀원들과 다 같이 적응하면서 계속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팀이 색깔이 생기고 융화가 되니까 좀 괜찮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하게 되셨고요. 자, 콜미 선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이번 시즌 동안 정말 멋진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면 또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 플레이 스타일이 뭔가 좀 세게 하고 싶고 성장 잘하는 위주로 좀 DPM 높게 때리는 걸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죽거나 한타해서 아쉬운 모습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팀적으로는 만족을 하시나요, 이번 시즌? 팀은 잘해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서 팀은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유 선수, 이 팀원들 모두 이번 시즌에 콜업된 선수들이에요. 이 팀원들과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좀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선수랑은 조금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네. 다 친해져가지고 그런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팀 내 화합 기대가 됩니다. 자, 미하일 선수, HH 선수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팀 내에서 역할을 직접 적어주셨는데 혹시 뭐라고 적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바로 잘 웃어준다, 팀 내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이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딱히는 아닌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우리 바톤 듀오 지우 선수께 여쭤볼게요. 평소 HH 선수가 잘 웃어주시나요?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웃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시즌 때는 잘하는 팀 내에서 역할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미하일 선수, 이번 마지막 이제 정규 시즌 경기 상대는 브리온입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플레이오프가 확정되었지만 네, 좋은 경기력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운다 선수, 다음 주부터 플레이오프가 또 시작이 됩니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또 각오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플레이오프 잘 준비해서 저희의 목표는 꼭 결승 가서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팀, 어떤 팀들이 저희 골라도 그냥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신감 넘치는 각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미 선수,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러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플레이오프를 또 앞두고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직관하러 와주시는 팬분들과 온라인으로 계속 지켜봐주시는 팬들 전부 감사드리고 다음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선수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끝이 났고요.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DRX와 D플러스 기아의 경기로 돌아올게요.